동격은 뭐냐면 앞에 나온 걸 그대로 같이 동사 같을 동사에 해당하는 거거든. 같은 걸 얘기해 준 거. 뉴스가 뭔지 이렇게 대수로 풀어주는 거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대수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이런 걸 같을 동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시켜주면 교장인 캐런이 나에게 말했죠. 뉴스를. 근데 어떤 뉴스야? 미스터 홀이 은퇴했다는 뉴스죠. 등식이 되잖아. 이거 같은 동격이라고 한다. 그치? 이런 뜻이고 강조문인데 강조문은 뭐냐면 이디스 대 사이에다가 이디스 대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으면 쓰는 강조야. 미스터 홈스를 강조하고 싶으면 미스터 홈스 집어넣고 더 윈도우 강조하고 싶으면 더 윈도우 집어넣고 런던 강조하고 싶으면 런던 집어넣고 레스트 위크 강조하고 싶으면 레스트 위크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강조하면 어떻게 강조하냐면 바로 지난 주말에 이렇게 되는 거야. 미스터 홈스가 만났다. 네, 위도 미만이 만났다. 마지막에 나온 거죠? 아니 가운데. 아니 그 해석대. 아, 아니 그냥 나는 제일 앞쪽에 해. 그냥 앞쪽 영어는 해석을 앞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밑에는 해석은 우리말로 이쁘게 바꾸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앞쪽에서부터 하시면 되고요.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하면은 해석은 잘 되는데 영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만약에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하는 사람들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 다 기억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해야지만 알아들 수 있거든. 말은 앞에서부터 나오잖아. 앞서부터 읽어야 돼. 알지? 아, 작은 차가 있다. 오케이. 에러 하겠습니다. 동격 대수라고 했지? 앞에 있는 거 풀어준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네. 그 어카운턴트. 어카운턴트 오늘 회계사야, 회계사. 그 회사, 회계사는? 사실상 사장이 회사 기술. 알았다. 횡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가 처음이지? 건이요. 건이 하자, 다시. 그 회계사는 알았다. 뭘 아니야? 하면 사실을 알죠. 어떤 사실? 회사 기록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죠. 맞아요? 네, 이디스 다음에 대 써서 이걸 강조한 거라고 했지. 그래서 바로 뭐 했을 때? 비가 부드럽게, 가볍게 내렸을 때, 바로 가볍게 내렸을 때, 바로 그때 강조한 거야. 나에게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 산책하러 가는 걸 좋아한다. 맞아요? 네, 다음에 이 동격 대시죠. 앞에는 띄우리 품어주는 거지. 그러면 그는 이론을 지지했죠. 근데 어떤 이론? 동격 어떤 이론? 동물들 큰 사회 그룹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더 큰 가지는데 더 커다란 뇌를 가진다는 그 이론을 지지했죠. 뒷받침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셜 그룹 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더라. 이런 거더라. 네, 틀린 거 찾기입니다. 일단 아까 말했지만 뉴스를 동격 대수로 꾸며줘야 되는 거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 단어를 해주면 이게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whom이 아니라 who를 써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다음에 강조할 때 강조하니까 이 사이에다 뭘 써줘야 돼? 대수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해석이 좀 어깨냐? 네, 해볼까? 이들은 우리에게 뉴스를 말하지 않았죠. 근데 어떤 뉴스? 넥스라는 회사와 크롬이라는 회사가 뭘지 합병하다는데 합병하다는 건 두 개 회사가 합치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합병했다는 합병할 거라는 뉴스를 말하지 않았다. 넥스가 넥슨이에요. 일반 넥스 만든 회사겠지. 크롬이 인정하지 않나? 자, 그다음에 강조죠. 바로 나의 시스터가 다름 아닌 나의 시스터가 규칙을 어긴 거죠. 근데 어떤 규칙? 우리가 동의했던 규칙을 어겼던 거죠. 맞아? 여기 강조한 거지. 바로 뭐 전에? 바로 내가 아침 식사를 끝내기 전에 나는 들었다. 익스플로션. 그 폭발을 들었다. 아니죠. 폭발은? 맞아? 네, 이렇게 보다 강조랑 본격 대시 한편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옵시다. 오스트리아는 호주는 평화로운 그리고 멀티가 많을 단자이잖아.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죠. 뭘 가진? 훌륭한 건강 의료를 가진, 그리고 삶의 질을 갖고 공공교육을 갖고 시민의 자유를 받으며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나라는 거죠. 그치? 네. 다음에 의교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디스와 데사이에 이걸 강조한 거야. 뭘 위해서? 관광과 휴가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 전 세계로부터의 사람들이 오죠. 호주에 오죠. 놀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커져가는 경제가 또한 매력인데, 뭐의 매력이냐? 많은
이미그런. 이주? 어, 이민자들에게, 네, 매력인 거죠. 지금, 인텐션, 의도와 함께, 근데 어떤 의도? 향상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향상시키려, 뭐를? 경제를 향상시키는 의도와 함께, 호주 정부가 열었는데, 뭘 열었어? 10만 개의 직업의 자리를 열었죠. 뭘 위한? 젊은 영어를 말하는 전문직들을 위한. 이민자를 받는 거지. 젊고 영어 잘하고 전문직인 사람을 받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가지는, 전문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어디서? 특정한 직업에서. 그죠? 근데 어떤 직업이야? 필요로 되어진 직업이죠. 호주의 호주를 위해서 필요로 되어진 직업에 특별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만 오픈시켜 놓은 거죠.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네. A번. 아, 호주에서 많은 직업의 오픈이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니지. 전문직에서만 있었다 그랬죠? 호주 정부는 내 관심이 없다. 뭐 하는데? 이민자들을 러하는데, 미혹하고 매혹시키는데 관심이 없다. 아니죠. 관심이 있는 거지. 호주는 좋은 건강 케어 시스템이 있지만 교육은 아니다. 아니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노력하는, 이주하려고, 외국의 나라로 이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애기에 있어서 호주가 답일 수 있다. 답은 D번. 그죠?